안녕하세요. 2023년 레이 3D 블랙박스 어라운드 뷰를 장착합니다. 물론 제품은 메이드 인 코리아 국산입니다. 카존 어라운드 뷰 시즌5와 카존 10.25인치 와이드 모니터 적용하고요. WDR 들어가 있는 카메라 4개를 앞뒤 좌우 다 시공합니다. 프로 HD 카메라입니다. 블라인드 뷰 화면이고요. 사이드 미러로 보지 못하는 70% 영상을 이렇게 확보해 줍니다. 좌측 우측 뷰 동시 어라운드 뷰고요. 좁은 길 이동 시 앞 뒤쪽 이렇게 터치하여 활용할 수 있고요. 휠 타이어입니다. 요거는 이면 도로시 보드블럭 휠 손상을 막아주는 그런 뷰 모드입니다. 터치로 다양하게 차량 주변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. 조작 또한 아주 쉽게 조작할 수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. 자, 이 영상은 터치로 조작하는 영상인데요. 보세요. 차가 아무리 작아도 운전석에 앉으면 차 주변이 안 보이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10.25인치 카존 모니터에서 어라운드 뷰를 좌측 우측 이동하면서 차량 주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영상은 3D 블랙박스 녹화된 영상인데요. 모니터에서 바로 재생하여 한번 본 영상입니다. 참고해서 보시고요. 자, 차량은 운전석에서는 앞쪽, 뒤쪽, 룸밀러, 사이드밀러로 보는 게 다예요. 근데 모니터에서 이렇게 차량 주변을 시원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. 요 영상은 녹화된 영상입니다. 요즘 접촉사고가 나면 뭐 소리부터 지르고 니 잘못 내 잘못 따지잖아요. 그리고 기존 블랙박스는 전후방밖에 못 찍기 때문에, 물론 포채널도 있지만 단면으로 찍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된 상황인지를 몰라요. 근데 이렇게 3D로 녹화가 되면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의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운전에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. 사고가 났을 때 CCB를 가리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. 자, 이거 뭐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요. 후방 카메라 연동은 후진을 넣으면 어라운드 뷰는 굉장히 빨리 바뀝니다. 근데 후진 순정 카메라도 이렇게 바뀌고요. 이 고객님은 순정 모니터를 놔두고 별도로 모니터를 추가해서 시공해 주세요 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적용을 마무리해 드렸습니다. 이 장착은 익산점에서 시공한 영상 자료고요.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어라운드 뷰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전화 주시면 전국 지역 직업점 대리점을 안내해 드리고 장착할 수 있게 도움드리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2024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주식회사 내비킹 카존 어라운드 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